오늘의 피드백 컨텐츠. 자, 4500 메인탱 유저 랭커분이 보내주셨고요. 자, 랭커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신청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네요. 자, 이성진 님이 보내셨고요. 안녕하세요, 주루님. 마스터에서 서핑과 서피를 하다가 우연히 메인탱을 하게 되었는데, 4500점을 넘긴 후로부터 메인탱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아, 대자가 좀 불편하긴 한데, 암튼. 16살이고, 16살이요? 16살이면 엄청 유망주인데, 4500이면? 마이크는 썼지만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 마이크는 안 들리게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라인을 매우 공격적으로 해 목초가 2.8에서 3.4 정도에 10분간 평들이 8,500, 9,000 정도 나오는 유저입니다. 제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면 더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피드백을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자, 지금 목초 2.8에 3.4 왔다 갔다 하고 딜량도 이 정도면은 나보다 잘하는 라인 유저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라자리 아니야, 라자리야. 아, 개뿌룩이야. 아, 알아. 자, 지금 이분은 현재 자기 마이크가 안 들리게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목소리는 잘안 나옵니다. 아주 잘하나 본다. 아나 나한테 형들 이제 빡쳐갈게. 자, 보통 저렇게 위도우 한 조에다가 라자 조합을 기용하는 조합이면은 윈디가 같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를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대 딜러들이 자리를 못 잡아주게끔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팀들이 약간 좀 말린 것 같아요. 계속 따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라자로 바꿨고요. 자, 대치 형식으로 지금 팀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형식이죠. 아, 이거 돌진각까진 좋았는데, 이거는 팀들이 포커싱이 조금만 더 맞춰줬다면은,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망치는 비스무리하게 막았고, 아, 막았는데, 또 판정이 좋아져가지고 누웠죠, 팀들이.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라자에다가 위안인데, 지금 겐지 위도우죠? 겐지 위도우면은, 지금 디바를 빼고 자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겐지가 그렇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겐지가 뛰면 죽거든요. 이거는 잘못 진짜 완벽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겐지가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런 위도우 환조 같은 조합 같은 거는 위도우 환조가 적으로 있는 경우는 라자 싸움 위도우 환조가 지금 견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딜러 하나를 빼고 브리기테를 넣은 3위를 넣는 게 훨씬 좋거든요. 브리기테를 넣은 3위를 넣는 게 훨씬 한타를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더 좋게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탱 싸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아, 위도 땄죠? 아, 망치 막혔죠? 자, 망치 쓰실 때 항상 자, 망치 쓴 것까지 좋았는데 고에너지 자리아를 잡으려고 이렇게 망치를 쓴건 잘했는데 상대방 자리아 주는 방벽과 자기 방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궁을 쓰셨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앞을 밀어주면서 궁을 아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그거 나 하나 죽다. 지금 딜러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랭커셔서 그런지 기본적인 플레이 형식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랭커 탱커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센스는 다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앞으로 미리 가놓고 이렇게 자리 싸움 해주고요. 여기 뭐지? 건물 있지? 이도 됐어, 저기? 있었어. 내려갔네. 다시 올라와봐.
자,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디바 라인을 좀 조합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라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기는 라자라서 빨리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라자를 해가지고 탱 싸움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어땠을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지난 타에서 어차피 상대는 망치를 쓴 거라서 이거는 딱히 못 막은 게 큰 잘못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나와있죠. 아. 이거 위치만 말해줘. 이거 위치 말해줘. 야, 다트가 조심하게. 자탄 있어. 혼자.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약간 좀 시간 좀 벌었죠. 자, 위도 보러 이렇게 혼자 당연히 못 잡는데 자, 팀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현재. 왼쪽 밑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라인이 지금 앞에서 밀어줘야 되는 상황에 라인이 혼자 여기 있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팀하고 같이 다니면서 위치 브리핑만 해줘도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위도 위치 브리핑만 해주셔도 저 위안 견제가 충분히 돼요. 왜냐면은 지금 팀 위도가 못하는 위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 위치 브리핑만 충분히 해주면은 충분히 딸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위도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팀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자기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위치죠? 오케이. 안 아프다. 바람보다 그런다. 아, 이거 아깝죠? 아, 이거 좋아요. 화물 뒤에서 안 보이게 쓰는 거 이거 정말 센스 좋았어요. 아, 근데 또 미도가 또 일 저질렀죠? 적기 미도가 망치는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상대 미도가 다 땄어요 지금. 아, 그래도 화물은 조금씩 밀리고 있죠? 진짜 잘해요. 아, 이분 좋아요. 랭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굉장히 잘하시는데? 내가 굳이 설명 안 해줘서. 자, 이제 상대방 라인 궁극기가 이제 돕니다, 이제. 아,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했죠. 라인 궁극기가 돈다고 말하자마자 망치를 썼죠. 자, 라인 궁극기가 있는 상태면 항상 화염강탄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라인 궁극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예상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라인 궁극기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웬만해서는 선 화염 강탄을 날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상대방도 랭커라 그런지 확실히 캐치 잘 했죠? 자, 망치! 자, 잘 눕혔어요. 어, 화질 왜 이래? 어, 자, 일단 두 명 컷. 자, 세 명 컷. 자, 네 명 컷. 아, 그래도 역망치로 다행히 밀었네요. 어, 좋아요. 자, 제가 화질 조정 좀 할게요. 어, 화질 왜 이래? 라인 해달라. 뭐야, 뒤에 위도 있다. 와, 그러니까 좋아요. 아, 망치각 좋았는데 힐량이 약간 딸렸죠? 1층 했네. 2월 자탄 망치 빠진 건가? 망치는 안 빠졌죠. 이 정면에 그 좋아. 아마 피해. 맞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메인탱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다친다면은 솔직히 해줄 게 없어요. 앞에서 버텨주는 것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딜러 힐러들이 뭘 해주길 바라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방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방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 캐치를 해드리자면은 자, 지금 자리아가 지금 야타로 지금 타겟을 변경을 했죠.
야타로 타겟을 변경했는데 화물 위에서 지금 방벽을 두고 있어가지고 야타 커버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밑에서 야타가 지금 자리한테 맞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방벽을 두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라인이 내려가서 방벽을 세워줘가지고 야타를 지켜줬더라면은 야타가 초월을 아껴가지고 끝까지 아꼈다가 만약에 못 미는 상황이 왔을 때 초월로 역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밀었죠? 밀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못 밀었다면은 이게 좀 엄청난 스노우볼로 좀 연결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도 항상 주변을 좀 지켜보시고 힐러 위치를 항상 보시는 게 중요해요. 힐러가 누구한테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갖추어져 계신데 이제 순간적인 이제 판단이나 뭐 이제 케어 그리고 가끔씩 딴 길로 새는 게 있어요. 이분이 딴 길로 새요 가끔씩. 유튜브 보시면 안 되고요. 나도 가끔씩 유튜브 봐가지고 할 말이 없다.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지금 상대의 조합이 지금 라자죠. 라자인데 굳이 라인이 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 라자인 게 확인이 됐으면은 바로 내려가가지고 저 코너 쪽에서 화물이 코너 도는 쪽에서 대치를 해주셔야 위도우하고 이제 힐러가 힐하고 딜을 넣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는 화물은 밀릴 수밖에 없죠. 화물은 밀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 화물은 벌써 지금 중간 왔어요. 중간 화물이 이렇게 되면은 뒤로 갈 수밖에 없죠. 힐러 딜러는. 자 지금 코너 두 번째 코너 돌아왔어요 지금 벌써. 자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자 너무 늦게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잘 막는다면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돌진각. 자 이거는 약간 무리했죠. 살아서 다행인데 이거 약 이런 무리한 돌진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고 그것도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아 이거 완전 좋죠. 자 이거는 잡곡과 지금 라인의 연계가 지금 교과서죠. 교과서 라인 방벽을 내려줌으로써 기가 궁극기를 대박 내네요. 이거는 한조가 잘했다. 왜 싸우고? 자, 초월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망치 가져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치? 오른쪽 비죠? 오른쪽 비었죠 지금? 아 잘해요. 아 이거는 약간 아쉽습니다. 상대방 망치! 아 잘 막았어요. 아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딱 진짜 4500 메인 탱커처럼 플레이를 하시네. 자 이런 위치 선정 되게 좋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탱커가 이렇게 한타를 이기고 난 뒤에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주면은 진짜 딜러 힐러가 편해지거든요. 근데 가끔씩 다른 분들은 한타를 이기고 나서도 이런 앞자리에 안 잡아주고 오히려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가 상대방이 앞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올 때 자기도 슬금슬금 기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분처럼 딱 앞자리를 먹어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가 올 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오니까 이런 좁은 곳으로 오면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 자 이거는 무리했죠? 아 그래도 반응이 좋았어요.
자, 이분은 지금 고쳐야 될 게 지금 한 가지가 있는데 가끔씩 너무 무리하는 돌진을 좀 쓰시네요. 이게 너무 도박수를 던지는 돌진을 쓰시는 게 있는데 도박 돌진 말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돌진 위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라인 유저 특성상 가끔씩 나도 던져요. 돌진으로 많이.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저도 막 맞을 것 같거든. 갑자기 이거 자 이제 상대방 라인 궁극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방벽 깨지면 바로 방초입니다. 이거 커. 방벽 싸움 항상 방벽 관리해주면서 자 방시 막았죠. 맞돌진 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이래야지. 아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거는 메인 탱커로서 해줄 건 다 해줬다. 좀 아쉽네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뭐냐 오르막길에서 쓴 무리한 돌진만 아니었다면은 아마도 조금 더 막지 않았을까, 막거나 완막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약간 너무 무리하는 듯한 돌진이 한 세네 차례 보였는데. 비디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세네 차례 보였는데 그런 것만 좀 자제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나머지 외 거는 딱히 그렇게 흔잡을 게 없어요. 가끔씩 딴 길로 세는 거, 무리한 돌진각, 그 다음에 상대방 궁극기 예상 안 하고 화염광타 날리는 거, 라인 대전할 때. 네, 일본 음성이네요 이분은. 그렇죠. 헤이도. 방벽 관리 안 되는데 약간 좀 포지션 애매하죠? 어우 대박 났다. 이야 오 이건 지렸다. 들어갔다. 1분 조심. 이게 안 들리냐. 아무리 걸어. 자 이제 이제 상대방의 라인 궁극기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에 위도 있다.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은 뭐 하시겠지만 막아야 됩니다. 막는 게 중요해요. 알아도 걸리거든. 잘못하면 뒤에 위도 있어요. 아 신나요. 아 이거 제가 아까 그 실수 지적 또 나왔죠? 자 이거는 상대방 라인 궁극기를 예상을 안 한 건가요? 상대방 궁극기가 예상이 됐다면은 화염광태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점프를 썼어요. 점프를 쓰면서 화염광태를 썼기 때문에
너무 그냥 간단하게 내줘버렸죠? 자, 점프! 그러니까, 오타쿠나하고 상대방 라인이 망치를 썼어요. 자, 이거는 팀이 잘 키워져서 다행이지. 이거는 잘못하고 틀릴 뻔 했습니다. 자, 설망치. 추천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자, 이분은 지금 궁극기 막는 타이밍하고 그런 거만 아까 제가 말한 문제점만 고치면 되겠네요. 도진각은 굉장히 잘 보세요. 크레파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거 끝까지 다 믿어야 해, 이거. 아, 형님, 이거 틀렸어. 맞돌진 하려다가 팀이 밀려봐가지고 실패했죠. 맞돌진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방 시켰죠. 이분이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팀원들이 굉장히 케어를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케어를 잘 못해주는 힐러를 만났더라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한 10번은 더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지금 4500 랭커 메인 탱커 유저분 피드백 신청하셨는데 자 고쳐야 될 점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고쳐야 될 점 자 라인 대전을 할 때 상대방 라인 궁극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양강타를 계속 남발하세요. 남발하다가 아까 두 번 넣었죠? 그거 힐러가 팀 아군 힐러가 케어 조금이라도 못해줬으면 그냥 죽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약 가끔씩 이제 돌진각은 굉장히 잘 보시는데 가끔씩 너무 무리하게 돌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노볼이 엄청 굴러가요. 메인 탱커 확 그냥 죽어버리니까 좀 무리한 돌진각 같은 거는 좀 이제 자제하시고 좀 안전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돌진각을 좀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상대방 탱커 조합을 보고 자리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메인탱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상대방 공격 입장에서 라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갔죠? 코너에서 첫 번째 코너에서 거기서 내려갔으면은 더 막았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코너링에서 슬금슬금 내려가가지고 간신히 막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딜러 힐러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져요, 포지션이. 왜냐면 뒤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고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네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 외에는 제가 딱히 피드백 드릴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로 오늘 피드백에 대한 또 추가 공지가 있어요. 자. 피드백이 현재 자 피드백 오늘 2분 해드렸죠? 자 피드백 현재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 또 지금 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한 5분인가 더 있어요. 지금 피드백이 지금 12개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피드백을 이제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피드백이 너무 쌓이면은 기다리는 분들이 지치니까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다 진행을 하다가 피드백 영상이 두 개에서 세 개가 남을 때쯤 그 피드백 영상에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피드백을 이제 더 추가로 모집을 한다고 그때 다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드백이 너무 밀려가지고 제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야타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영상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그 일주일에 막 매일매일 해드릴 순 없어요. 제가 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자 피드백 영상은 자우직 주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안 받 이제 중단 받는 걸 중단을 하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 두세 개 남았을 때
다시 공지를 올려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